김용은 이미 논개가 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. 검찰이 아마 논개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. 논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은 내 손에서 끝내겠다 그러려면 그냥 끝까지 입 다물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지금 말하자면 저희 핸드폰, 저희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, 검찰에 다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. 그러니까. 아. 클라우드 비번 넘겼을 때 이게 김용 구원장의 혐의가 소명될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. 아, 그거 클라우드는 네. 이제 제가 어떻게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, 그다음에 이제 진실에 입각할 수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네. 의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. 김용 구원장에게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? 대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.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. 아.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.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?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.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주었다. 대선 자금으로 줬다.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? 이걸 정치 자금으로 줬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거의 엄청 낮아지겠죠. 이해관계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본인이 누구로 본인이 그 자랑으로 취재를 했잖아요. 정부에다 그런 것들은 다 본인의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까?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.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. 이거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. 이 말은 어떻습니까? 설계자가 범인 아닙니까?